자, 이 그림의 제목은 개혁의 폭풍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돼요. 마음을 모르는 물질 세상에 살아서 그냥 짐승성의 수치로 살고 서로 존중할 줄을 몰라. 사람과 사람 간의 존중도 모르고 국민과 정부 위정자 간의 존중도 모르고 그 모르는 그 수치를 전부 일깨워서 이렇게 개혁하려고 개혁하는 이 폭풍처럼 개혁하는 개혁의 폭풍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려서 이 묵은 찌꺼기들을 다 쓸어내고 개혁되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개혁의 폭풍이에요.